러시아 대외문서 보관소. 정식 명칭은 재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 보관소다. 1724년에 설립된 이후 재정 러시아 시대의 대외관계 정보문서를 수집 보관하고 있다. 이곳엔 재정 러시아 시대의 중요한 외교문서들이 대부분 보관돼 있다. 수백만 장의 외교문서가 가득 메우고 있는 문서고, 여기서 러시아 대관식 특사 민영환의 외교활동을 알 수 있는 외교문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1896년 당시 러시아와 조선 관련 서류들을 찾아봤다. 그런데 서류들 중에 뜻밖에도 한문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알아서 편지, 편지. 바로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왕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낸 고종의 친서와 국서들이다. 같이 따려보냈던 특명고사 민영환을 조선 왕가의 문양인 오얏꽃이 새겨진 봉투도 잘 보관해놨다. 대관식 예물 목록도 남아있는데 당시 러시아 신문에 실렸던 내용과 같다. 고종이 보낸 국서다. 대군주 이희, 즉 조선 국왕 고종의 서명이다. 짐이 사랑하는 러시아 황제에게로 시작되는 고종의 친서는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고 민영환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민영환은 어떤 외교 교섭을 한 것일까? 민영환 특사와 러시아 사이의 회담을 기록한 문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회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민영환 특사와 러시아 대표의 유일한 회담 문서인 이 서류들엔 당시의 상황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조선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회담의 절충 과정들이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는 1차 자료들이다.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측에 요구한 조건은 다섯 가지였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한국 군대가 창설될 때까지 국왕의 호위를 러시아 군대가 맡아줄 것, 군사와 경찰의 훈련을 위해 다수의 교관을 파견해줄 것, 내각과 산업 및 철도 분야를 지도할 고문을 보내줄 것, 300만 원의 차관을 허용해줄 것,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전신선 설치에 동의해줄 것. Этот документ важен тем, что он является, собственно, отражением начала переговоров с рус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 вопросу об инструкторах,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займа и о посылке советников, российских советников к корей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ий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заверил посла в том, что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сегда будет защищать корейское от посягательств со стороны других держа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понии, и неизменно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 к нему.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군사와 재정에 관한 지원 요청이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직후 민영환은 곧바로 러시아 측과 교섭을 벌였다. 협상은 러시아 황제 접견부터 시작됐다. 교섭을 위해 니콜라이 2세를 무려 네 차례나 만났다. 실질적인 협상 창구는 러시아의 실세였던 재무대신 윗대와 외교 총책임자인 로바노프 외부대신, 당시 러시아를 움직이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순조롭지 못했다. 먼저 300만 원 차관부터 문제에 부딪혔다.
Рельсы с севера и с юга сомкнулись на год.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재정의 여유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군사 지원은 더 큰 난항에 부딪혔다. 당시 일본 특사단 대표였던 야마가타는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조선 문제를 놓고 비밀 협약을 체결한다. 이른바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다. 핵심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는 상호 협의 없이는 조선의 군사와 재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역시 저 군사와 재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등등인데 사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는 조선의 군사와 재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 자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협상이 진행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조선 측 사절이 요구한 군사 재정 지원 요청과는 그 모순되는 거죠. 따라서 로바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그 내용 때문에도 조선 측 사절의 요구에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협상 좌절에 대한 민영환의 낙담은 컸다. 영어 통역관이었던 윤치호의 일기에서 민영환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영어 실력자였던 윤치호는 사행일기를 영어로 기록해 두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영환 특사 일행은 대관식 이후 모스크바에서 상페테르부르크로 간다. 상페테르부르크는 당시 러시아의 수도였다. 모스크바에서 대관식이 끝나고 니콜라이 2세는 상페테르부르크의 궁전으로 돌아왔다. 민영환 특사 일행도 황제를 따라 이곳에 온 것이다. 민영환의 외교 교섭 노력은 집요했다. 러시아 황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석 달 동안 끈질긴 설득이 계속됐다. 마침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민영환 특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상은 타결됐다. 협상 내용은 부차타 대령을 단장으로 한 13명의 러시아 교관을 파견해 조선 군대를 근대적 군대로 양성하는 것이다. 약소국의 외교관이 강대국을 상대해서 국권을 수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민영환 공사님의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 한국 구한국 대한제국이 매우 약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강대국 당시 강대국인 러시아 황제를 상대로 해서 외교를 전개하셨습니다. 그 군사고문단 파견을 허가받은데 그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 매우 중요한